너는 뭔가 그런 느낌이야. 대학생 느낌. 뭔지 알지? 인소재질의 약간 서브남주. 청초? 아. 청초한 느낌. 근데 우리 둘다 약간 나이 먹으면서 약간 젖살 빠지고 하면서 우리도 얼굴에 좀 그 각이 생기는 것 같아. 드디어 얼굴에 각이라기 생겨. 투키즈룸 한 승민. Ayo, 승민, let's get it on. 뿌! 뿌! 자, 승민아 오늘 무슨 얘기를 해볼까? 아! 마가린즈! 마가린즈! 3년 전! 지금 근데 다른 걸로 불리지 않아, 우리? 뭐지? 덴카스, 맞아. 덴카스! 근데 스테이가 우리의 조합을 엄청 관심 가져하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왜일까? 우리가 그렇게 매력 있나? 그 노래 색깔이 정반대인데 그걸 엄청 좋아하더라. 한승민? 걔네 둘이 아는 사이야? 그냥 둘 보면은 항상 아 들고 있어. 맞네. 어, 맞아. 아니 그렇지 않아? 약간 우리 팀 중에서 제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일 찾아 엄청 찾는 두 명인 것 같은데. 밥을 안 먹는 한 있어도 아메리카노 꼭 마셔. 얘가 저한테 이제 커피 머신 사줬어요. 신형. 이사를 갈 것 같아서 이제 뭐 제가 커피 머신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사줬단 말이에요. 저는 원래 쓰던 게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물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레버, 해가지고 그 레버가 아니라 맞아. 약간 그냥 스위치로 작동하는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터치가 아니고 약간 되게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신형이 빡 와버리니까 터치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다른 걸 사줄 걸 그랬어요. 근데 지금 되게 그거 있으니까 되게 고급져 보여 집이. 근데 쓰지 않아. 아니면 너 집에 있는 거랑 바꾸자. 아니 그 갖다 줄 수는 있는데 너가 안 쓸 거 같아. 쓰지. 아날로그면 쓰지. 아니 숙소에 멀뚱한 머신이 떡하니 있는데 시켜 먹더라고요. 비싼 돈 주고. 요새 배달비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근데 생각보다 우리 둘이 요새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지 않나? 저번에 샵에서 1리터 아메리카노 사준 거. 아 맞아. 그거 다 먹냐? 그거? 야 하루 종일 먹다 보니까 먹더라. 난 못 먹겠던데. 마시고 좀 뒀다가 또 쉬었다가 또 마시고 아니, 싶으면 마시고. 내가 그때 그걸 처음 먹어봤거든 혼자. 1리터? 아니 따라 주겠다고 해도 애들이 커피가 다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혼자 먹었는데 먹어도 먹어도 끝이 안 보이니까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아 근데 혼자? 아메리카노는 확실히 약간 적어야 돼. 정화 이게 감질맛 나고 또 먹고 싶고 그러는데 맨날 너가 그거 시켜 먹길래 아 쟤는 저걸 다 먹는 건가 싶었는데 직접 먹어보니까. 아 근데 나도 남길 때 많아. 최근에 했던 카톡이 아 녹음 순서. 아 이때 저희 한번 그 티격태격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아 그... 요근래 아니네. 작년 12월 26일이네. 야 우리 크리스마스 날 싸웠어? 그때 그 다음 날이구나. 1월에 우리 해외행사 갔을 때 9곡들 연습을 하고 있었잖아. 맞네.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9곡들을 연습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항상 너가 안무를 잘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 잘못도 아니고 그냥 다 같이 놀리는 맛에 놀렸는데 이제 그거였어. 다 똑같이 놀렸어. 근데 내가 마지막에 건드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날따라 나만 잊어먹은 게 아니고 한 명씩 다 잊어먹었어. 내가 그때 뭐라 그랬지? 유독 나한테만 자꾸 이제 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냥 하하하하 이러다가 쉬는 시간에 갑자기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 잠시만 근데 왜 나만 뭐라 그래? 아니 뭐라 그런 것도 아니야. 나만 놀려? 다른 애들 다 그랬는데 이제 자 얘들아 이제 다시 해볼까? 이랬는데 야 지성아 혼자 해라 이랬는데 너 혼자 그거 듣고 갑자기 아! 이러면서 짜증내면서 진짜 아! 이러면서 나가면서 그래서 나는 나 얼탔어 한 10초 동안 얘, 나 나간 거 10초 만에 야 미안해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내가 뭐 잘못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그러니까 쌓인 게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자기 때문에 화난 줄 알아가지고 그 연습 끝나고 각자 밥 먹고 이제 숙소 가는 길이었나 그랬는데 한이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에휴 야식 이러면서 봤는데 아니야 다를까 미안하다고 막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많이 이제 그 사과하는 법을 알게 됐구나 약간 그런 되게 고마웠어. 근데 요새는 막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어도 바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한이 형도 먼저 사과하고 승민이 형도 사과하고. 그렇죠. 둘 다 사과를 잘해서 잘 평화롭게. 한이도 그렇고 승민이도 그렇고 빨리 이게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잘 고치는 편이어서 그래서 뭐 한 번 마찰이 있었던 이후로 다시 한 번 그렇게 마찰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둘이 싸웠어? 전설의 지갑 사건. 일단 가장 큰 핵심은 한이랑 승민이랑 싸워서 한이가 지갑을 승민한테 던졌죠. 그때 굉장히 몇 년 전, 4, 5년 전이요. 굉장히 그때는 사건이 컸어요. 우리 땅에서 공공지사에서 굉장히 사건이 큰 사건이었고, 약간 질풍노도의 공공지였어요. 진짜 우리 네 명이서 아주 그냥 난리법석이었죠.
그땐 또 워낙 자존심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끼리의 그게 있었어요. 그치. 뭔가 한번 싸우고 나니까 아 그 이후로는 싸우질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많이 다른 멤버들보다 유독 너랑 막 되게 티격태격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나 승민이랑 티격태격 한 적 있나? 지갑. 아, 아 지갑 생각하면... 좀 지워줘. 아직도 웃겨. 아, 지갑. 아니, 아니, 아니. 다 잊었어. 근데 막 그때가 싫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왜 그랬을까 싶어. 아 근데 미안하다. 우리 완전 정반대 성향인 것 같아요. 승민이는 진짜 좀 계획 딱딱딱 세워서 하고 한이는 진짜 아. 그냥 눕고 싶으면 눕고 맞아. 먹고 싶으면 먹고. 한이가 좋아하는 건 커피 마시면서 케이크 먹으면서 애니 보는 거. 아 먹어요. 맞아요. 그걸 제일 좋아하고 먹고 바로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둘이 가는 길이 달라 아예. 그치. 겹치지 않아. 그러니까 그룹으로서 가는 길은 같지만 그룹으로서 가는 길은 둘의 같지만 둘의 각자의 시간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없다? 9호선과 8호선 같은 느낌이랄까? 그 중간에 딱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승민이랑 한이 그 중간에 한 2호선. 맞아요 맞아요. 순환합니다. 뭔가 예를 들면 뭐 환승할 수 있는? 근데 솔직히 너랑 나랑 습관이랑 취향은 진짜 정반대인데. 그치. 되게 통하는 뭔가가 있어. 그치. 서로서로 서로 되게 강점 이해할 줄 알고. 뽕. 상황 판단하는 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아 맞아. 기준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 활동하다 발생했어. 우리 둘만 아는 그런 게 있어. 우리 둘만 딱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 아 뭔지 아니 그 말로 설명이 애매한데. 그치 어떤 상황이 딱 생겼어. 그러면 이러고 나 소파에 누워 있고 얘 저쪽에 누워 있으면 이게 있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대충 분위기 파악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은근 눈치가 빨라요. 나는 이제 원래 없다가 요새 조금 그치. 널 보면 좀 그 감이 오는 게 있더라. 다다. 너는 뭔가 되게 빠르잖아. 어. 너는 토끼. 토끼라면 나는 약간 거북이 스타일. 어. 나는 되게 뭘 하려면 되게 오래 걸려. 응. 차근차근 밟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다. 되게 빨라. 상황 적응하는 것도 되게 빠르고 되게 이렇게 요리조리 잘 가는데 나는 좀 그런 더딘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너는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빨리 가는 대신에 한번 이제 어떤 상황에서 멘붕이 오면은 다시 처음부터 가서 돌아가는 게 되게 힘들어하는데 맞아. 나는 이제 좀 더디게 가니까 좀 그런 힘든 게 와도 잘 돌아갈 줄 알아. 뭐 예를 들면 뭐 한이가 뭐 고음도 되게 쫙쫙 올라가고 그러니까 승민이가 개인적으로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든든해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서로서로 되게 서로의 보컬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되게 느껴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칭찬해주기 바쁜 뭐 승민이가 녹음할 때도 승민이가 조금 녹음 딱 받으면은 한이가 와 진짜 잘했다 이렇게 되게 말랑말랑하게 뭔가 생겼는데 뭔가 멘탈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얘가.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부럽죠. 본받고 싶고 그리고 그게 되게 끈기. 옛날에 데뷔 초반에는 뭐 솔직히 지금이야 많이 적응이 되는데 일단 그땐 처음이었으니까 그런 스케줄을 다 소화하기가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 그치. 막 지치고 막 체력도 없고 그러는데 막 그럴 때도 꾸준히 막 레슨 나가고 연습 가고 막 뭐 수업 잡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 보면 물론 그게 실력에서 이미 말해주는 것 같지만 그런 노력을 봤을 때 아주 본받을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멋있어. 그냥 친구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사람으로서 되게 본받고 싶은 것 같아. 야.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뭘 그러니까 너는 더 멋있는 걸 말해야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 고마운 게 되게 많아서 내가 아까 거북이라고 했잖아.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이 있어서 뭔가 너한테도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너라는 멤버가 있어줘서 내가 좀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마음이 조금 불안하면서도 되게 편했던 것 같아. 너한테 되게 의지를 많이 하면서도 너가 있어주니까 내가 뭔가 믿음을 갖고 내 걸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어? I know. Come on. 승민이가 진짜 집돌이고 한이가 의외로 요즘엔 좀 자주 나가는 것 같긴 해. 승민이는 집에 있으면 뭐 하냐면요 잠만 자요. 잠만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파자마 입으면서 TV를 보고 커피 그 타고 앞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 항상 이렇게 돼 안경 끼고 아 둘이 비슷한 거 좀 있다. 드라마 최근 들어서 취향. 둘이 보는 드라마가 겹치는 걸 발견하고 와 둘도 조금 취미가 있구나 겹치는 게 있구나 하면서 좀 놀랐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동동이는 어 엄마 나갔어 막 이런 느낌이고 한돌이는 맨날 약간 나처럼 진짜 그냥 성격이 까불까불해가지고 야 동동아 축구하러 가자 뭐 하자 오오 막 이러네요. 너가 막
되게 그러니까 한돌이가 되게 좀 텐션 높여서 말하는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동동이. 동동이가 나지. 동동이가 승민이고 한돌이가 나. 지성이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은데 직접 보니까 약간 비슷한 거야. 느낌 생각도 되게 비슷해. 귀엽긴 하더라고. 아, 귀여워 되게. 아, 근데 나는 다른 것보다 팬들이 저거 찾아내가지고 우리라고 비유한 게 너무 웃겼어. 사람을 웃기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고 맞아. 친구로서 보면 둘 다 굉장히 웃긴데 좀 다른 웃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승민이는 그 포인트 그 타이밍을 너무 잘 알고 한이는 타고난 그 웃김이 있고 센스가 있지. 네, 근데 이제 뭔가 차이점은 승민이는 그냥 지가 좋아서 웃기는 거고 한이는 웃기고 난 후에 그 약간의 그 공허함이 보여요.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 네 맞아요. 그 마음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마음이 확실히 크지. 뭐 나사가 딱 빠지면은 정말 재밌고 유머도 있고 그런 감각들이 있지만 진지할 땐 둘 다 너무 진지해서 그래서 그런 고민 털기 좋은 상대 둘 다 저한테는 한이가 승민이의 그런 개그 코드를 너무 좋아하고 승민이가 가끔 이제 아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되게 좋아하고 승민이 진짜 귀여워요. 아 사실 동갑한테 이런 얘기 되게 낯간지러운데 그러니까 너가 귀엽다고 생각한 적 솔직히 많아. 왜냐면 멤버들 앞에서도 되게 많이 말했었고 그러니까 이엔이는 그냥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나 그런 게 귀엽다고 하면 너는 그냥 말하는 거나 약간 장난칠 때 그런 약간 나사가 하나 빠진 그런 느낌이 너무 귀엽고 웃겨서 나는 너 웃기다는 말이랑 귀엽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 아 나 점점 나사 하나씩 빠져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제 몇 개는 다시 붙여야 될 것 같아. 아니 이제 조금 이 좀 빠진 채로 살아야 편한 것 같아. 이제 형들이나 뭐 친구들이 좀 짓궂을 때 처음엔 좀 되게 낯설었을 시절도 있었지. 그치, 근데 이제 좀 야 나사 빼버리니까 재밌더라고. 나도 그 상황에서 제일 즐기는데 그 상황에서 제일 즐기는 모습을 너가 되게 귀여워해주는 아 맞아 나 그거 그걸 다 아니까 그건 나 너무 좋아해.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재밌어 웃겨 너가 귀여워. 귀엽다고 생각했던 적 아 미안한데 별로 없는 것 같아. 아 그래? 나 빈말 못하거든. 너가 아. 너는 귀엽다기보다는 많이 어른스럽고 멋있지. 아니야 난 귀엽고 싶어. 나한테 그렇게 느껴지긴 좀 힘들 것 같아. 나 빈말 못한다. 아 짜증나. 아 너 귀엽.. 아.. 너무 봐 없으면 굳이 잡지 마. 사실 나는 우리 팀의 동갑내기 멤버들이랑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를 되게 약간 낯간지럽고 아 나도 낯간지러워. 뭐 막 한 살 어린 뭐 막내나 뭐 형들한테는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그런데 뭔가 동갑내기들이랑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데 낯간지러워. 아 미칠 것 같아 지금. 야, 너랑 나랑도 평소에 이렇게 뭐 음악 얘기나 그런 거 그래도 자주 하는 편이잖아. 나랑 모르겠어 이렇게 밀쳐버릴 것 같지 지금. 이상해 왜 박해? 내가 동갑 애들한테 아 감정 같은 게? 좀 박한 편인 것 같아. 그래 하는 그런 자기만의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뭔가 약간 물과 기름?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섞어가요. 약간 뭐 음식에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물도 필요하고 또 기름도 필요한 거. 야 뭐야 깜짝 놀랐네. 그때 그 너는 영케이 형한테 나온 그 형한테 보냈어. 보셨을까? 아마도 보시지 않았을까? 보면서 얘는 뭐 하는 애들일까 싶으셨긴 해. 그렇지. 아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지나고 데이식스 형들 노래를 많이 커버했잖아. 아 그렇지. 많이 우리 커버하고. 둘이 되게 많이 불렀지. 콩추했고 좀비했고 뭐 뚫고 지나가도 가끔 얘기 있었고 그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커버를 하게 됐는데 뭔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데이식스 형들 노래를 더 커버하고 싶어. 재밌어. 어. 하면서도 많이 느는 것 같기도 내가 하고.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되게 다 하고 서로 모니터하면 되게 행복하지 않아? 어 좋아. 한이 감성과 승민의 목소리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둘이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향이 있거든. 밀크앤허니 향인데 둘 부를 때 뭔가 밀크앤허니 어떻게 보면 뭔가 되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울리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치 그치 맛있어요. 아 맛있지. 맛있고 냄새도 좋고. 맞아. 형들한테 호되게 한마디 좀 해줘. 아 그래 형님. 둘 다 애정 표현을 조금 죽이는 아~ 거예요. 나에게 많은 자극을 주고 나한테 되게 멋진 라이벌이 팀 안에 있는 느낌인 것 같아. 내가 랩으로 이제 라이벌이야? 응. 아~ 신메뉴 너 랩했을 때 깜짝 놀랐어 무대에서 그거 보고. 아, 야 이씨. 내가 봐 좀 멋있게 했어. 아 힙합이야. 장난이고. 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나는 그냥 되게 듬직해.
형들도 많이 듬직하지만 넌 되게 다른 의미로 듬직한 것 같아. 음악적으로도 항상 되게 빈틈없고 너가 뭘 하던 되게 그냥 걱정도 안 되고 나는 되게 너가 있어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번 찍고 끝내자. 머스키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뽀뽀. 하나 둘 셋. 오래 토키즈룸 한 승민.